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코스피가 2000선 터치하고 금요일은 조금 쉬는 모양새였었고요.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조금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중국 양해가 지난주에 가장 관심이었는데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는 긍정적이었지만 홍콩 보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콩에서 국가 보안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홍콩 정부에게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거죠.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얘기라 주초발에는 홍콩 보안법 얘기, 홍콩에서의 시위 얘기 이런 것들이 장을 조금 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이번 한 주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변수 보면서 전략 세우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700, 코스피 2000을 터치하고 나서 금요일에 조금 쉬는 모양새였고요. 워낙 달려오던 코스닥이 이제 이 길을 코스피 쪽으로 좀 빼앗기나 대형주로 가나 이런 게 살짝 지난주에 고민이었는데요. 네네. 이번 주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 증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밑에 예. 있을 때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사면 돼요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좀 올라오고 나니까 여기서도 사도 돼요라는 뭐 추가적인 고민이 뭐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 부분을 좀 고민했습니다. 지난주 수급표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먼저 하죠. 네. 지난주 수급표 보시면은 뭐 요 정도 흐를 때까지는 이게 1900 넘어온 자리에서 이제 소위 깔딱깔딱거리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900도 많이 올랐다. 1900 이상, 뭐,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대략 한 1800, 많이 오면 1850 정도 네. 맞잖아요. 예. 1900 이상 온 자리에서 여기서 더 간다라고 배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지수 탄력보다는 그냥 종목들은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종목들 만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여기서 시장 올라간다라고 레버리지 ETF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좀 뻗어 올라가 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1900p가 가까운 게 아니고 장중 2000p를 이제 넘나들기 시작하죠. 그때 수급을 한번 보시면 줄창 팔아대던 외국인 수급이 일단 매도가 멈췄습니다. 뭐 대량 매수로 반전했어요. 이렇게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그 이전에 보여줬었던 뭐 이 매도 강화 움직임에서는 상당 부분 이 나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2000p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2000p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날 한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팔았거든요. 이거 기록적인 일이래요. 개인 투자자가 하루에 1조 원 이상 매도한 적이 이제 없다라고 하니까 기록적인 일이랍니다. 근데 그날 해당되는 날 보면은 외국인이 3600억 샀고 기관이 85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다 무슨 얘기 했겠어요? 이젠 진짜 2000피 간다. 뭐 2000피 뚫고 나면 2100, 2200 간다. 뭐 이 얘기들 많이 했겠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얘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미중 마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금 이제 되돌아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나는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다. 뭐 나는 코로나 터져서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돌발 변수였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단 터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염병처럼 그냥 그러다 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셧을 시킨 거예요. 하늘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늘길을 막으면 비행기가 안 다니면 국가 간 이동이 안 되거든요. 국가 간 이동이 안 되면 사업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류도 이동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경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지난 이 중국 전인대에서도 지난 주말에 이제 많이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중국이 늘 전인대 찍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 발표해요?
올해 우리는 성장률 몇 목표치, 퍼센트 얘기하세요. 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올해 전인대는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올해 그 얘기는 안 해요.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격 때문에 지난 1분기 때 -6%대 성장을 했으니까, 역성장을 했으니까 지금 올해 몇 퍼센트 클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경제 데이터들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앞다퉈서들 다 뭘 한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이런 데들 요즘 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 재개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다. 그럼 이거 경제부터 일단 열자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걸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코로나 데이터가 이제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데이터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다시 좀 이제 불안불안하게 이제 데이터들이 흘러가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불안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뭐 조금씩 이제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핑계거리를 우리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었던 것처럼 뭘 핑계로 삼았어요? 이 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그러면은 중국 발원지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국 경제가 이만큼 힘들어졌으니까 미국 니네가 이 빌지를 받아라. 청구서를 좀 받아라. 관세도 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격 카드를 막 내세웠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나 중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어요. 트럼프 때문이 아니야. 트럼프는 잘 막았고 이 중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야. 라고 이제 화살을 막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 얘기가 나온 겁니다. 홍콩 보안법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물어뜯기 딱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공격했고 지난 주말에는 뭐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뭐 영국, 호주, 캐나다 여기들도 동참했죠. 예. 공동성명에 동참했고 EU도 뭐 규탄성명 발표했고 소위 말해서 편가르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기억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근데 우리 이번에도 미국은 물어봐요. 넌 누구 편이니? 중국도 물어보죠. 너 사드 잊어버렸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꽤나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쪽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ETF 이 뭐 방향성 게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주창 빠질 거예요. 인버스를 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뭐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눌림목 나온 거예요. 레버리지를 삽시다. 이 얘기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종목 꼽아 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꼽으시겠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네. 뭐 네. 결제주 이런 거죠. 예.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네이버, 카카오예요. 물론 달도 참은 기우는 법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다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로만 쏠려 버리면 저들도 언젠가는 좀 탄성이 둔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토리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스토리로 들여다보면 이거 왜 오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져도 지장 없고 뭐 코로나가 뭐 없어지면 뭐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녹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 뭐 페이 사업이라든지 뭐 이 네이버 카카오가 손 안 드는 사업이 없습니다. 쇼핑, 네, 뭐 결제에서부터 해서 뭐 너무 많죠. 뭐 손 안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손 되는 사업들 보면은 이익률이 또 작아요, 낮아요, 높아요. 이익률이 또 고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털 파워에 대해서 시장이 인지를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인지를 많이 해주면은 결국 뭘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NC소프트면 이거 게임 개발사잖아요. 이거 게임 퍼블리셔하고 개발사하고 다르죠.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옛날에 제가 NC소프트를 정말 너무 사랑했던 주식이었는데 뭐 어쨌든 개발사의 넘버원 뭐 요즘 포털 뭐 네이버 카카오의 뭐 약진 이런 부분들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깔딱해봐야 2% 3% 수준이었어요. 지금 6%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NC 합치면 시가총액 비중 6%라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가 오르면 지수가 올랐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르면 예. 지수가 올랐어요. 근데 요즘 보면 삼성전자가 요 며칠은 오르긴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삼성전자 계속 서 있었거든요. 동학개미운동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계속 서 있었어요. 지수는요. 계속 올라왔죠. 뭐가 끌고 올린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NC가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비중은 계속 떨어진 거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쪽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눈에 띈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얘네들이 좀 꺾겠죠. 예. 이 그림 보기 전까지는 탄성에 의해서 가는 게 더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NC 지금 당장 부러뜨립시다.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 지금 뭐 미국의 보건 뭐 수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백신이 뭐 12월 뭐 늦으면 뭐 내년 1월쯤에 배포가 될 것 같다. 이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백신이라는 게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하나 만드는데 뭐 한 2, 3년 걸리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를 열려면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해외에 있는 기업이면은 뭐 모더나니 뭐니 요즘 뭐 이런 주가들 난리였었잖아요. 사실 길리어드니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뭐 사실 뭐 진단 기업들이면 가장 뜨거웠었던 것 같고요. 뭐 구충제 관련주 이런 것들 뛰는 것까지 우리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이게 스토리가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분위기 타고 오르는 거지. 그러면 제일 분위기에 근접한 종목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 고르시겠어요? 셀트리온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입장에서 쳐다보면 셀트리온 그룹이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합병. 합병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하는 과정에서 뭐가 주가가 올라가야 서정진 회장이 웃겠어요? 셀트리온은 더 사야 되는 쪽이고 팔아야 되는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럼 그 이전까지 뭐가 올라야겠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요즘 뭐 삼성 SDI 여기 주가도 뭐 뜨거운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우리 국내 이제 국민들이 현대차 기아차 뭐 욕하면서도 길거리에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건 현대차 기아차예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이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을 이게 다른 국가들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독점이다 뭐다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여기에 왕 정의선이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이 부회장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얘기했다 그러죠. 뭐, 이 자동차 회장하고 전기 회장하고 만나서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안부 주고받은 다음에 전기차 얘기했겠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안 내면 모르겠는데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 낸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구 거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I 들어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SDI가 뛰면서 눈에 띄게 탄성이 죽은 종목이 있었어요. LG화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G화학 탄성이 훅 떨어지고 네. SDI 탄성이 훅 올라왔거든요. 그럼 같은 바스켓 내에서 이거 좀 줄이고 SDI 사는 매매들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으로 뭐 아이디어를 모아본다라든지 또 뭐 SK이노베이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우리 유가 쳐다볼 때 야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유가다. 뭐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 ETN에 그렇게들 들어갔겠죠. 어마무시한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올라와도 ETN 가격이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면은 유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몇 달 전 보던 유가가 아닙니다. 뭐 지난달 보던 유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정유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드립 다 쌓아놓고 있는 이 원유들이 실적 발표할 때 뭘로 잡혀요?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재고 평가 손으로 잡혀요. 그러면 재고 평가 손이면은 캐시 아웃된 확정된 손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 손인 거거든요. 그럼 요즘 유가가 이렇게 막 뛰어 올라옵니다. 그럼 얘네들 평가 손이 뭘로 바뀔까요? 평가 손이 계속 줄죠. 예, 이전보다는 평가 손의 사이즈가 덜어지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 쪽에서 뭐 정유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본다라든지 이렇게 종목별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지수가 위로 방향을 틀었으니까 레버리지 쏩시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지수가 올 만큼 왔으니까 인버스 쏩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이번 주에 홍콩 보안법 얘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이 종목 좀 눌리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었어 라는 종목을 보던지 아니면은 난 이 종목 뭐 좀 오래 끌고 갈 거야 스토리가 말이 돼 라고 종목을 고르든지 종목별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지수가 2000이면 과하게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1900 밑으로 빠질 겁니다 라고 못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적으로 좀 들어가서 쳐다보는 게 좀 필요한 국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살짝 고민이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사실은 뭐 성장주를 막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스타일은 잘 아니세요. 네, 전 아니었죠. 그런데 예, 네. SK이노베이션 정도 제외하면 삼성 SDI도 강하고 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할 수 없이 강한 종목들인데 가격에 대한 그 부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격에 대한 네. 얘기는 사실 네. 제가 이거 무조건 비쌉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부러뜨릴 수 있으면 얘기해도 되는데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말리기 어렵죠. 예전에 네. 제가 방송에 이 얘기도 한번 했었던 네. 것 같은데 제일 잘 먹히는 리포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일 안 먹히는 리포트부터 얘기할게요. 제일 안 먹히는 리포트가 뭐냐 하면 싸니까 사세요입니다. 이 종목 어마무시하게 싸니까 사세요. 그럼 이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싸질 때까지 왜 싸졌는지는 뭐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싸니까 사세요. 이 리포트는 절대 안 먹힙니다. 제일 잘 먹히는 리포트가 뭐냐 하면 더 좋아지니까 사세요. 비싸지만 더 좋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떨어뜨릴 거니까 사세요. 라는 리포트가 먹힙니다. 그러면은 싸니까 사세요가 먹히는 시장일지 아니면은 더 좋아져서 부담을 좀 떨어뜨릴 거니까 사세요. 먹힐 시장일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가 봤었던 거는 비싸지만 더 좋아질 거니까 네. 사세요 컨셉이 워낙 강했던 시장이잖아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네. 확연히 바뀌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4% 올라가는데 네. 상승 종목 개수가 뭐 한 2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 그런 종목도 죽겠죠. 예. 그렇게 분위기 반전턴이 이제 명확히 오지 않는 이상 시장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슈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예견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서로 막말 좀 주고받으면서 홍콩 보안법 얘기까지 나오면서 격화가 되고 있죠. 예. 이전에 1차 때 무역전쟁하고는 또 좀 양상이 네.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트럼프 막말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네.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재개해서 우리 한번 다시 뛰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국면에서 뛰어나오는 거는 참 타이밍상 골치 아프죠. 뭐 게다가 우리는 이제 2000픽 깔딱 넘길까 말까 하고 있는 국면에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위 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11월까지 계속 끌고 갈 이슈거든요. 저는 그 밑바탕서부터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소위 말해서 돈 찍어낼 수 있는 애들은 다 찍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뉴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위 돈 좀 찍어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효과가 어디가 커요? 선진국이 당연히 선진국이 크죠. 네. 키커런시 달러도 있고 넘버 투 뭐 기축통화 뭐 유로도 있고 뭐 파운드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국들 엔화도 있고 이런 데가 돈 풀어내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신흥국 쪽은 밀려나는 유동성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돈을 함부로 찍어봐야 인플레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선진국 유동성 효과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어디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선진국이 많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통 통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 한번 보시면 이게 유지준비금이 이제 쭉 끌어올리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계속해서 너무 과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이거 다 풀리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 그런 그림들 쪽이 이제 역전이 나오기 시작했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뭐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그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 것 한마디로 설명해봐요라고 얘기하면은 돈의 힘이죠. 다 예. 뭐라 그래요? 돈빨이라 그러죠. 예.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림 하에서 트럼프가 막말해서 글로벌 유동성을 부러뜨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러뜨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글로벌 유동성하고 트럼프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단에 깔려있는 유동성이 일단 시장 방향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크게 우려하는 그림들이 뭘까요? 돈 이렇게 풀면 소위 말해서 돈값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 몇 년간 풀어놨었던 이 유동성 증가 속도를 몇 달 만에 그 몇 배로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다들 똑같은 얘기해요. 나중에 뭐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인플레 데이터는 어때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인구 증가 속도도 느리고 제품 생산하는 효율성도 뭐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예전처럼 원자재값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뛰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 경제학 그림 하에서 얘기했었던 물가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물가가 무서웠으면 돈을 이만큼 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풀어도 물가가 난리가 안 나는구나를 눈치를 채니까 미국에서 해봤으니까 유로도 해보고 엔화도 해보고 우리 지금 원화도 찍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다 받은 거거든요. 아 이게 돈 찍어서 한번 돌려봐도 큰 타격이 없구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불편한 얘기 하나 띄어나오는 게 네. 마이너스 금리 얘기입니다. 뭐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성론 쪽 얘기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적자 찍어서 돈 풀어내는 건데 어차피 풀어내는 국채 가격이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발행 비용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대출에 대한 뭐 니즈는 굉장히 좀 뭐 높아질 테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이 돈들 다 어디 가겠냐 예금 안 하고 증시 오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론들이 있고요. 저는 약간 부정론 쪽에 가까운데 네. 은행의 수익성은 분명히 박살이 날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MMF 단기 시장이 어느 정도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마이너스면 누가 은행에다 돈을 갖다 집어넣겠어요. 보관료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돈에 대한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유럽도 봤고, 일본도 봤고, 마이너스 금리 찍으니까 어떻게 뭐 탈출구가 생기든가요? 그렇게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번 가본 애들이 있는데 굳이 가봐야 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조금 불편하게 남아있는 거하고, 미중, 피곤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시끄러운 이 트럼프 입보다는 증시에 더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뭐 가이드가 부러지는 시점 이 시점 이전까지는 속도 조절에 불과한 거지 예. 부러졌으니까 뭐 꺾어냅시다 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시점 아니겠느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마찰이나 혹은 뭐 코로나 사태는 언급은 직접 안 하셨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이 센 게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네. 지수 가지고 게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종목으로 요즘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내면은 꽤나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 좀 시장이 좀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예, 뭐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게 커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미리 맞았으니까 오늘 또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의외로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뭐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 그 얘기는 이제 앞에서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